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챗GPT에 부동산 시장 전망과 집 언제 사면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챗GPT에 제가 질문했던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집은 언제 사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세법 문제, 이제 세금 문제에서 법과 법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양도세, 비과세 관련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볼 텐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이 챗GPT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거는 미국 벤처기업이죠. 오픈 AI에서 작년 12월 1일 날 처음으로 공개가 된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AI죠. 예.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예.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한 이유는 3천억 개 이상의 문서와 책을 학습했기 때문이죠. 정말 대벽과 사전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만 이 학습 자료가 2021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한 나라가 어디인가? 예, 모릅니다.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의사시험도 통과했고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고, 우리나라 대학 수능 시험에서는 영어 시험을 공부하지 않아도 3분 이상을 맞췄고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1,30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고,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할 때까지 고작 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은 2년 6개월, 틱톡은 9개월 걸렸는데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거죠.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알파고에 이어서 두 번째 충격이다. 아이폰 출시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다. 이제 구글은 끝났다. 예, 이런 거죠. 검색 엔진. 왜냐면 대화형으로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구글은 내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대화형은 단 한 번에 답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그리고 기타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아마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파고들지 않을까. 이 챗GPT로요 유튜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다 글 만들어줍니다. 블로그도 작성할 수 있고요. 예,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챗GPT가 우리 부동산 분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제가 걱정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기도 한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 밥그릇. 만약 이 챗GPT가 너무나 똑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AI가 해버리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굶어 죽겠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챗GPT로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이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질문 내용들을 보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잘못했어요. 네. 이게 앞서 제가 2021년까지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주는 건데, 제가 바보같이 이렇게 2023년 서울 아파트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챗GPT는 앞으로 벌어질 일,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 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 제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제 기준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역시도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답을 애매하게 피해서 주더라고요. 그 다음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올해
이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냐, 하반기 때. 이걸 물어봤더니 이건 역시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질문은 잘못한 거죠. 올해 걸 물으면 안 되는데 2021년까지 공부한 건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 물어본 게뭐 있냐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챗 GPT가 3천억 개 이상의 문서와 책을 학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런 법령을 얼만큼 알고 있나. 이걸 정확히 한다면 답이 정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답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얼추 비슷하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런 법과 법령을 다 학습한 건 아니지만 어떤 뭐 3천억 개 이상의 어떤 문서와 책을 공부한 거니까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런 문서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져온 거죠. 한번 답을 보면 일단 이 답을 보시기 전에 이 글자는 일단 오타가 많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제 한글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답을 영어로 줬다가 이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오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답이 애매모호한 건, 명확하지 않은 건, 아직 우리나라 법과 법령을 다 공부한 건 아니니까. 자, 답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특정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는 해당 거주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은 임대주택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지만 2020년 이제까지만 해도 5년 이상만 임대 사업을 유지하면 혜택을 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지만 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이후에 다시 같은 거주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는 주거용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1회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아마 그걸 말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그래서 아마 이 답이 얼추 비슷하면서도 명확하진 않고, 그런데 어디에선가 많은 걸 봐가지고 답은 이제 이런 건데, 이걸 보면 되게 허술하지만 저는 되게 이게 무서웠습니다. 이걸 딱 보고 왜 무서웠냐면 이건 미국 이 GPT인 거잖아요, 챗 GPT. 근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맞는 챗 GPT를 개발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런 법과 법령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법령, 그 다음에 기재부 해석이나 어떤 판례들, 그리고 국세청 해석들,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담을 주로 하는 이런 세무사님들도 힘들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들이 이제 세무 대행까지 못하겠지만, 이 GPT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상담들은 이챗 GPT가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건, 이게 답을 좀, 명확하게 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다시 했냐면 실제 법령을 넣어봤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우리나라 법령에 대해서는 오타가 나오고 있고요. 결론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두 번 받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건 중간에 시골주택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역시나 답은 좀 허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들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리고 그 실제 법령을 넣을 때 이걸 제가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이해 못할까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물어보려고 다시 물어본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할 때 이걸 말한 것 같고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두 번 받을 수 없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두 번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 물어본 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38평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나름 좀 실례갑니다.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가격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최근이죠. 시장 동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중개업체 등을 통해서 현재 시장 가격을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8평 평균 거래가는 약 10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2021년까지 학습자료니까 2021년도 이 아파트 가격은 근 30억이었습니다. 28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게 있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어본 건 대한민국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나 두루뭉술한 답을 줬습니다. 끝에만 보시면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을 줬습니다.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기를 정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2월에 서울시 집값은 상승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을 줬냐면 역시나 앞으로의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에 서울시 집값이 상승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입장과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정부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규제를 많이 풀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이지 않을까.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건 정부가 규제들을 많이 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그런 것들이 부상하고 있어서 아마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역시 똑같죠.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혹시나 집을 살 거라면 적절한 시기와 지역은 전문가와 협의를 해라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무주택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언제 구입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완벽한 그 시기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간이고 멀리 본다면 이점이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가능하면 얼마든지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아파트 구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자금 상황이겠죠. 대출 한도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떤 흘러가는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구매 시기를 정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는 시점 왜냐하면 상환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대출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침체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기죠. 금매가 거래가 되는 이런 시기에 좀 사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분석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마지막은 살짝 피해가죠. 예.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에다가 부동산 관련으로 질문을 해봤는데요. 답을 보니까 뭐 앞으로의 일들은 답을 피하고 있고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주고 있고 이제 세금 관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과 법령을 다 완벽하게 숙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확한 답은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얼추 비슷하게 자기가 학습한 자료 중에서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얼추 어떤 그림은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챗GPT를 만들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뭐 사는 거나 파는 것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 이런 것들도 챗GPT로 충분히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챗GPT에 부동산 관련으로 몇 가지 질문한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쪽 분야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기에는. 근데 이제 코딩 쪽,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은 상당히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직업군에 일하시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챗GPT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